저희 선수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발라드는 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가 부르냐 싸움인 것 같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소라 씨가 노래를 부르면은 대체 불가능하잖아요. 그리고 신승훈 씨도 마찬가지고 성시경 씨도 그렇고 각자 목소리가 얼굴인 그런 가수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발라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. 열창을 막 하고 고음을 질러대고 가창력이 풍부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왜 유독 이런 분들만 그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남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좀 많아요. 과연 노래를 잘한다는 게 뭘까에 대한. 근데 결국에 발라드는 이게 누가 부르냐 싸움이라는 게 가사 전달의 힘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가사가 나한테 와서 이게 내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냐 안 들릴 것이냐의 싸움이어서 연기가 너무 중요해요. 나머지 빠른 곡들이라든지 조금 뭐 약간 느낌 위주의 곡들은 좀 그것도 다 다른 연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승원군은 좀 타고 태어나길 목소리 톤 자체가 좀 그래요. 그리고 톤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발음하는 게 저는 약간 스펀지같이 이렇게 발음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연기가 발라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가 아닌가. 승원군보다 노래 잘하는 분들은 많겠죠. 훨씬 많겠지만 승원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묘한 것 중에 하나가 노래가 먼저 가창력이 먼저 다가오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. 얘기 전달을 하는 게 그래서 가사가 먼저 좀 들리게 하는 그래서 보도자료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절대로 먼저 울지 않아요. 그리고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. 좀 오래 들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딱 진해가지고 우악 하는 힘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들었을 때의 느낌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깊어지게 만드는 목소리에 아주 큰 힘이 있는 친구가 아닌가. 네, 이게 좀 설명드리기가 기자님에게 이게 나중에 따로 한 3시간 정도 한번 얘기를 따로 하시죠. 네. 네.